경기도 성남의 한 다세대 주택. 민호! 일로 와, 너! 뭐 하는 거야? 안 돼, 방에 가, 민호. 방에 가세요. 방 가! 무슨 일인지 아침부터 엄마와 민호가 소란스러운데요. 그런데 잠깐 사이 민호가 다시 한번 탈출을 시도합니다. 아, 이게 잡기 민호. 오늘만 해도 벌써 몇 번째인지 엄마와 민호의 때아닌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다행히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민호를 발견했는데요. 민호야, 너 맨 발 사느냐? 무더위에 기진맥진한 엄마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민호야, 맨발 왜 타냐? 신발 어디 갔어? 위험한 줄도 모르고 차가 다니는 골목을 맨발로 뛰어다니는 민호. 위험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불 때문에 있는 거야. 불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하는 거잖아요. 아, 막 신기하기도 하고 자기가 재밌는 약간 좀 흥분하고 네 좀 자기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즐겁다고 해야 되나 재미 좋아하거든요 이거. 그래서 아, 근데 이렇게 위험할 것 같아요 돌아다니는데. 네 여기 사거리 정말 위험하죠. 에? 그래서 한 번 두 번인가 사고 가지고 기부수술 다까지 했어요. 올해 8살인 민호는 건강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사실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호의 돌발 행동은 큰 사고로 이어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 게다가 행동 조절이 힘든 탓에 엄마와 민호의 실랑이는 수시로 발생합니다. 아니야, 엄마 후회줄게. 민호 가만 있어. 엄마 후회줄 거야, 너 그러면.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평소 민호가 좋아하는 비눗방울로 겨우 아이의 발걸음을 집으로 향하게 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엄마의 걱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 많이 동네들이 보죠. 동그란 눈이 이상하네. 뭐 애가 폭력하는 거 아닌가 생각도 하고 아니면 애가 뭐 하는 건지 그런 자기들 일반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막 신고까지 막 당했어요 제가. 아 신고까지? 경찰관 갔다 왔어요 제가. 올라가! 집에 발신소 화장실 가서 발신소요! 화장실! 내 아들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민호를 볼 때면 속상한 마음에 큰 소리도 내보지만 미안한 마음이 늘 앞서는 것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민호야 일로 와봐. 아이고 아팠지. 엄마가 손 톱했어. 아 미안해. 아팠지. 아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뭐에게? 아 이거까지 있네. 머나먼 땅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와 얻은 귀한 아들 민호. 타지 생활로 외로운 엄마에게 민호는 큰 기쁨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돌 무렵 시작된 고열은 민호에게 씻을 수 없는 장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마 후회도 되고 그래도 안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더 인정이 못하는 거예요 저보다. 응? 절대 하지 말라고 막 반대하고 막 그랬거든요. 나중에 등록이 오는 거예요. 그 장애 자폐 2급이라고 그때는 2급이거든요. 이 모든 일이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엄마의 바람이 눈물이 되어 흐릅니다. 다음 날 성남의 한 대학병원에서 민호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파요? 민호 아파요. 아파. 민호 아파. 후 한번 해줘요. 후 한번 해줘요. 후 한번 더 한번 해줘. 여기.
아파요. 아, 자주 입원해요. 민호는 내 경기 안 내면 내 그때 구토하는 거는 내 입원하는 거 처음이에요. 네. 경기하는 거는 내 한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입원을 해요. 아니야. 1년에 두세 차례는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민호인데요. 이곳 병원에서도 민호의 행동조절 장애로 인해 힘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치료를 거부하며 민호가 저항을 할 때는 엄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이쪽으로 조금은 시작할까, 그럼? 저거 약이 좀 써요. 써요? 조금 써요, 어머니. 아유, 써면 안 먹는데. 아유, 싫어. 아유, 써. 아유, 써. 아유, 써. 아유, 써. 아유, 이쁘지? 착한 사람이지, 착한 사람이지. 아니, 아니. 굵어. 아유, 약 먹어야 돼, 약 먹어. 아이고, 잘했네. 한 번 더 굵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이쁘다. 자면 내려갈 거라서요. 자면 내려갈 거라서 잠깐만 조금만 기다릴게요. 네. 부착이 잘 안 돼서. 잘 좀 깊이 들어가야 일단 뇌 파금사 전기 많이 머리에서 하거든요. 그래도 깊이 자야 아니면 저기 깨 있는 상태면 다 못거든요. 그래서 좀 깊이 자야 들어갈 수 있어요. 사실 자폐성 장애를 가진 민호를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는데요. 민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민호는 현재 뇌전증이 있고요. 한번 발작을 하면 막 30분 넘게 발작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게 뭐 하루 이틀 여러 번 나타나기도 하는 그런 위험한 발작을 하고 지금은 약을 여러 가지 항경현제를 쓰면서 경련이 최근에는 예전보다 많이 일어나지는 않아서 항경현제 치료를 최소한 몇 년은 계속 할 필요가 있고요. 뇌전증이 있는 경우에 뇌에서 비정상적인 전기 활동이 나타나서 그런 게 이제 어느 상황이 되면 경련으로 나타나고 민호 같은 경우에는 길게 하는 그런 발작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 혹은 나빠졌는지 이런 거를 보는 검사입니다. 잠시 후 수면 유도제를 먹고 깊은 잠에 빠진 민호의 뇌파 검사가 진행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뇌전증으로 심할 땐 하루에 수십 차례씩 경기를 하곤 하는 민호인데요. 수십 가지의 약물 치료와 함께 경기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한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한 상황. 특별히 이번에는 얼마 전부터 시작된 구토의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도 이어집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마음 아파하며 곁에 있어주는 것뿐인데요.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 후원이 민호와 엄마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세요. 며칠 후 오늘은 민호의 재활치료를 위해 복지관에 가는 날인데요. 민호와 함께 지하철로 이동할 때면 엄마는 조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정이! 누나, 정이! 항상 제가 만약 애가 잘못하는 그런 이상한 보이면 죄송합니다, 애가. 아파서 그래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머리 굽고 머리 숙이고 항상 입이 달고 살아요, 제가. 그렇게 40여 분을 달려와 도착한 복지관. 이곳에서 민호는 일주일에 세 차례 문제 행동 교정을 위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과. 아니. 사과 어디야? 옳지! 잘했다. 이렇게. 우산. 또래보다 낳은 인지와 자폐로 인해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을 겪는 민호는 현재 행동교정치료와 함께 언어치료, 감각치료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우산.
얼마 전부터는 조금씩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와! 자폐성 장애 아이들이 사실은 공격 행동이나 파괴 행동이나 자해 행동이나 이런 그 심각한 문제 행동들을 나타내는 경우가 퍼센트가 되게 높거든요. 근데 주로 이유가 의사소통이 되게 어렵거나, 예, 그러니까 기능이 다 있는 거죠. 뭔가 지금 내가 과제를 회피하고 싶은데 회피할 수 없거나,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거 얻을 수 없거나,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기능들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처음 여기 왔을 때는 착석이 전혀 안 됐었거든요. 막 이렇게 대굴대굴 굴르고 막 이런 중이었고 거의 착석 불가였었는데, 이제 지금 말을 못하니까 그림 교환 의사소통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진 변별하고 그림 변별을 지금 이제 시작한 단계예요. 한편 아들의 치료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의 마음 한켠이 커져가는 희망만큼 무거워집니다. 정말 부담스럽잖아요. 우리 게다가 아빠도 일루직이라서 140만 그 직장타는 그 직업도 아니고 그 일용직이라서 많이 돈 많이 버는 이렇게 정말 부담스러운데, 근데 애가 많잖아요. 애가 많은데 못하게는 그거는 좀 그렇고, 다른 거 사는 거보다 사는 거는 좋지만 근데 효과 없잖아요. 4년 동안에 그 돈이 갔다면 이지로 하면 낫죠. 민호도 다른 아이들처럼 건강하게 뛰어노는 날이 곧 오겠죠. 그날을 함께 기대해 봅니다. 집으로 돌아온 엄마가 잠시도 쉬지 못하고 아이들을 돌보는데요. 먹는 거 아니야, 지금 물 넣는 거 있어. 밀린 집안일까지 하느라 분주합니다.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민호와 이제 막 두 돌을 지나 엄마의 손길이 한창 필요한 수연이까지 이렇게 혼자 힘으로 돌봐야 할 땐 오랜만에 일거리가 생겨 집을 비운 남편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수연이 비켜요. 수연이 나가. 엄마 형이 형이 너무 좋아. 식사 시간. 한국 생활 9년 차지만 여전히 요리는 어려운 엄마인데요.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이지 못하는 것이 늘 미안하기만 합니다. 아, 어렵죠. 저도 요리 어떻게 하는지 음식 한국 음식도 입맛이 맞지도 않고. 그래도 다 살다 보면 다 익숙이 되고. 잠시 후 단출한 밥상이 차려지고 마음 편히 식사를 시작하나 했는데 두 아이를 먹이느라 식사 시간도 조용히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아이고 착하지. 게다가 수연이는 잘 먹지 않아 또래보다 왜소한데요. 빈혈로 약까지 복용하는 상황에 엄마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엄청해. 3등이야. 3등. 100등에서 3등. 맛있는 조리도 할 줄 모르고 어떻게 애가 입맛도 해야 하는지 그런 것도 아직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애가 입맛도 안 맞나 봐요. 그래서 잘 안 먹고. 여기! 앉아! 누구? 아, 여기 여기! 엄마 먹게 줄까?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조용한 시간이 돼서야 엄마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럴 때면 베트남에서 지내고 있는 가족 생각에 남몰래 눈물 흘릴 때가 많은 엄마인데요. 이렇게만 보면
우리 엄마 아빠는 민호 그렇게 아픈 그 정도 아픈 거는 몰라요. 말씀 안 들었거든요. 말해도 엄마만 더 마음이 아프고 병 걸리고 멀린데 가깝지 않고 때문에 더 걱정해서 와서 일부러 많이 안 걸었거든요. 보고 싶어도 쉽게 만날 수 없는 부모님이 오늘따라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비가 오는 주일 아침, 엄마와 아이들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오시 뭐야 이게 오시. 이렇게 문이 닫는 건 여는 거 좋아해 가지고 바닥에서 누워가지고 막 그랬었어요. 제가 뭘 끌고 간 사람들이 다 보고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민호의 자폐성 문제 행동은 계속되는데요. 하지만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며 받아주는 교회가 있기에 엄마도 민호도 오늘은 고단한 삶 속에서 잠시나마 미소를 지어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더욱 견고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고 있는 엄마와 민호. 이 가정이 주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함께 해주세요.